안녕하세요. 방크 청년 연구원 옥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베트남어는 각 시대의 역사적 변천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받아 발전한 언어입니다. 인접근 중심으로 하는 주요 인구는 베트남어를 사용하며 거수의 소수민족은 그들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베트남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 건설 시대에 대해 베트남어는 남아시아 언어에 속하며 베트남인들이 도착기원, 중반지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중국의 베트남 지배 시기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베트남어의 중국어 단어를 사용하였고 중국어와 유사한 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13세기에는 즈놈이라고 불리는 베트남어 표기법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한자의 음과 운을 사용하여 베트남식으로 조합한 것입니다. 프랑스 식민 시대에는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 베트남어는 로마자 기반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이는 프랑스 식민 당국이 강제로 사용하게 한 국어로 발전하였습니다. 발원혁명 이후 베트남어는 국가 언어로서 강력한 역할을 하며 서양 과학 용어 및 중국어에서 영향을 받은 용어뿐만 아니라 순수 베트남어 용어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강력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도 베트남어가 쉽지 않은데요. 왜 그런지 베트남어의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베트남어는 단어별로 또는 문장 성분별로 트여 쓰지 않는 대신 음절별로 트여 쓰기를 합니다. 둘째, 객, 수, 인칭, 선, 시제와 같은 문법적인 특징에 의해서 단어 또는 단어의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베트남어는 6개 성조가 있습니다. 베트남어의 성조는 매우 중요해서 비록 발음이 맞다 하더라도 성조가 틀리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조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